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72페이지 자 7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7금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자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 이응 철근은 SR로 SR400으로 표시한다 해서 문장은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 철근 파트에서 먼저 1번 지문에서 1번 문제. 그래서 이응 철근은 우리가 SD로 표현하죠. SD로 표기하면서 뒤에다가 항복 강도를 표시하면 된다. 이 뒤에 나타내는 것은 철근의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색깔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옛날은 항색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선평창 계수는 차이가 크므로 다른 값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틀렸죠. 자,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선평창 계수, 뭐 또는 뭐 열평창 계수, 또는 뭐 팽창률, 이거는 거의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사하다, 동일하다. 그러므로서 철근 공크리트 일체적 구동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호기둥 측면 그 부집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기본적으로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구성이 중요한 조건이 주어지면 기둥 같은 경우 내구성이 중요한 조건이 주어졌을 땐 10메가파스칼이고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맞고요. 4번 이응철근을 제한 듣거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틀린 질문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응철근이더라도 이 늑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스트럽이죠. 스트럽. 그래서 이제 이응철근 늑근은 이제 갈고리 둬야 돼요. 이거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갈고리 둬야 됩니다. 보통 이 경우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죠. 지중보. 지중보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하는 경우 이음 길이는 굵은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음 길이 이제 산정을 할 때 철근의 직경이 다를 때는 이렇게 산정을 하죠. 크기가 큰 철근, 크기가 큰 철근의 우리가 직경에 기본 잡아서 이 정착 길이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착 길이를 산정,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하고, 이제 크기가 작은 철근, 가는 철근 되겠죠? 그래서 가는 철근에 우리가 겹침 이응 길이를 산정합니다. 크기가 작은 철근. 그래서 작은 철근, 가는 철근에 겹침 이응 길이를 산정해요. 겹침 이응 길이를 산정해 두 개 시계에서 산정해서 이 두 가지 값 중에 큰 값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큰 값으로 쓸기를 합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은 3번 지문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확보를 해주겠죠. 피복 두께.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피복 두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골재산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는 보통보다는 피복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3번에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띠근, 띠철근을 줄여서 띠근이라고 쓰기도 하죠. 나선 철근 중심까지 거리가 아니고 표면까지 거리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피복 두께는 자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의
최단거리가 피복두께가 되었죠. 중심까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일반적으로 기둥보의가 슬래브보다 철근의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죠. 커집니다. 그리고 흙에 접하는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께를 더 두껍게 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피복 두께 이제 최소 규정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3페이지 해설에서 최소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죠. 그래서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100mm이고 최소가 그리고 흙에 접해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묻힐 때는 80mm 이상 해야 되죠.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와 직접 노출할 때는 철근의 직경에 따라 틀려집니다. D29 이상일 때는 60mm 이상 해주고 D25 이하일 때는 50mm, D 자 우리가 16 이하일 때는 우리가 40mm 이상 해주면 되죠. 그리고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옥내가 되겠죠. 그러면 슬래브나 벽재 장선은 D35 초과될 때는 40mm지만 D35 이하가 될 때는 우리가 20mm로 최소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슬래브의 철근이 D35 이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m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기둥은 기본 40mm로 하되 거긴 하죠. 설계 기준 강도가 40MPa 이상 고강도가 됐을 때 이때는 보호 기둥은 10mm 저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늑근을 사용하는 이유로서 옳지 않는 거였죠. 뭐 주근의 위치 확보라든지 철근 조립 용해지죠. 이섬으로서 그리고 피복 두께 유지 스페이스를 갖다가 여기에다 대죠. 그리고 주근 사용량을 줄이는 개념은 관계없죠. 늑근은 사실 전단력 보강을 위해서 넣어주는 전단력이죠. 전단 철근입니다. 그래서 전단력 보강에 의해서 넣어주는 전단 균열 방지 목적 넣어주는 철근이 바로 늑근이 되네. 그래서 그 점을 그래서 보통 보에서는 늑근의 개념이 되고 기둥에서는 뭐다 띠철근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안하십니다. 먼저 1번에 철근 이용 방법은 뭐 겹침이염, 뭐 기계적이염, 용접이염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응 철근에 콘크리트 철근과 부착을 돕기 위해서 철근 표면에 마디와 리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응 철근 되죠. 그래서 부착력이 원형 철근보다 40% 이상에서 최대 200% 이하에서 부착 강도가 증가되죠. 그리고 3번에 보의 철근을 기둥에 묻고 설비의 철근을 보에 묻는 등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깊이 묻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착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특별한 지식 없는 한 25mm 이하의 철근을 가열 가공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은 상온 가공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철근의 부식은 염해나 콘크리트 중성화, 동결, 융해 뭐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철근의 이응과 정착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는 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철근의 이응 길이는 철근 말단 갈고리 길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응 길이를 산정하든 정착 길이를 산정하든 그겁니다. 갈고리 길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의 주근 이응은 상부근.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겠죠. 그래서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평부재가 있게 되면 했을 때 철근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상부 주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있고, 자, 정착하고 갈고리 두고, 하부 주근이 있고, 정착 갈고리 두고, 자, 이제 4분의 1 지점에 우리가 벤트 철근, 굽혀서 내려가는 철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볼을 이제 4등분 했을 때, 이제 여기가 단부, 양단부 두 개 있죠? 센터, 중앙부가 있을 때, 여기에선 철근 이어서는 안 되는 장소였죠? 다음, 상부분은 단부 쪽에서 이어면 안 되고, 중앙부 하부, 여기에서 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장소는 된다. 이 부분에서 철근 이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이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철근 이음은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치면 하든 압축 겹치면 하든,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기를 산정하고, 크기가 작은 철근에 겹치는, 그 둘 다 큰 철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큰 철근이고요. 여기에서 정착 길이는 큰 철근이고, 겹침 이음 길이는 작은 철근의 값을 산정해서 두 가지 중큰 값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이어서는 안 돼. 2분의 이상을 우리가 집중지에서 있지 않아 나눠서 이어주라는 거죠.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6번 문제. 자, 철근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크기 철근을 압축부입니다. 압축부의 전제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 겹침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압축부에서는 D35 이하하고 D35 초과를 갖다 겹칠 때 이때는 겹침임을 허용할 수도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음 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철근 배근도의 길이보다 짧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는 너무 많이 초과돼서는 안 되고 10% 이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용접 이음을 할 때는 용접부 강도가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보다 120% 이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튼튼한 이음을 해주라. 그러면 기계적 이음이 되든 용접 이음이 되면 둘다 동일합니다. 125% 이상의 성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76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7번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시면, 거기 7번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오죠. 1번에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강 가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철근의 숨 간격은 보통 기둥과 포의 경우는 숨 간격으로 가고요. 벽체나 슬래브의 간격은 중심 간격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재 최대수의 3분의 4 이상으로 하고 25mm 이상 철근 공칭 직경의 1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정착 및 이응기는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치보다 짧을 수는 없다 했죠. 초과는 가능하다. 초과했을 때는 10% 이내로 우리가 해주라 했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8번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하면 되죠. 작은 보란 것은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 준 게 작은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보에 정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큰 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형이겠죠. 기둥에 정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사각형의 띠철근을 둘러싼 기둥의 주근은 4개 이상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원형 기둥 형태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6개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스페이스는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해서 되는 게 바로 간격제죠. 그래서 이제 보통 거푸집하고
이제 철근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를 유지해 주는 것이 스페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경관이 연속인 보의 하부근은 중앙부에서 자 중앙부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부근은 단부 쪽에서 이을 수 있고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있죠? 단부 쪽에서 이을 수 없다 했습니다. 상부근은 단부에서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력근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배력근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그 부직공삼이 각부 구조 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콘크리트 이어칠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그 부집은 콘크리트의 중량, 작업 하중, 측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측압에서 그 부집이 배부름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결제. 긴결제는 폼타이죠. 폼타이고 긴장제라고도 하죠. 그런데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것은 바로 간격제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에 3번은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해서는 간격제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개념이 되고 그래서 긴결제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긴결제는 폼타이죠. 긴결제 폼타이 바로 그래서 긴장제라고도 하고요. 이제 그 부집이 있을 때 안에 콘크리트 부어놓으면 그 부집이 측압에서 벌어져 우르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측압에 견디는 것이 긴결제 폼타이 개념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슬럼프 시험은 워커빌리티 검사 방법 중에 하나죠. 워커빌리티가 시공연도죠. 워커빌리티가 시공연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동결 융해를 받지 않는 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있어서 장골재 내구성을 갖다 시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결 융해를 받는 콘크리트는 저겠죠. 강도도 30메가파스칼이 최소 강도였죠. 이상이 되면서 저겠죠. 물 결합제비도 45% 이하로 사용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그래서 1번에 보호 및 기둥의 측면급 부지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지면 그때는 10메가파스칼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합에서 작업의 저가 워크빌 간놈의 단위 수량은 될 수 있는 적게 사용해 주라 했죠.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원의까지 시간 한도는 25도씨 미만일 때는 120분이고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이다. 근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30분을 단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4번에 VH 분리탓을 했죠. 수직과 수평을 분리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 부재를 먼저 탓을 하고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탓을 한 공법으로서 이것은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직과 수평을 분리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그 부집의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 값이 클수록 커지죠.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수분 증발에 따라서 우리가 슬럼프 감소되면서 측압은 줄어들죠. 그래서 온도 때문에 되죠. 부비할수록 측압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압하면 기억하실 것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측압하면 측압의 최종 견딩 킹결제 폼타이죠. 그래서 이제 측압은
반비례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돼.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체압은 줄어들죠. 체압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철근량. 철근량. 그래서 철근량이 많아지면 체압은 어떻게? 줍니다. 네. 철근량이 많아지면 체감 줄죠. 그리고 그 부집에 투수성 물빠짐 생이죠. 또는 누수성. 자, 그래서 이 얘가 커지면 체압은 줄어듭니다. 체압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반비례 관계 세 가지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시멘트 응교 시간도 관련이 반비례가 되지만 이걸 기본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해설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그 부집널에 해체시기 해놨죠. 시험.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슬래브미 보민면의 아치 내면이 나옵니다. 아치 내면. 빔 슬래브나 이 보민면에 대해서. 자, 단층 구조하고 다층 구조가 약간 차이겠죠? 최소 기준은 같습니다. 최소 14메가파스가 이상에서는 같죠. 그런데 단층 구조일 때하고 다층 구조일 때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오면 다층은 위험하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나와야지 해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단층은 덜 위험하죠. 그래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왔을 때 3분의 2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그 부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그럼 1번에 묽은 콘크리트도 측압은 커지죠. 그 다음에 2번에 비중이 클수록 처갑은 커지죠. 나머지는 비례라겠죠. 그리고 단면이 클수록 처갑은 커져요. 단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여성 아이돌 배하고 일본 서무 선수 배하고 생각하면 돼요. 단면이 클 때 처갑은 커지죠. 그리고 4번에 그 부집의 수밀성이 좋을수록 수밀성 이거하고 그 부집의 투수성 누수성하고 헷갈리면 돼요. 수밀성이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 이제 얼마나 밀실한 성질, 그게 수밀성이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합시다. 이거하고 헷갈리는데, 물이 잘 빠지면 처갑이 줄어들죠? 자, 그리고 5번에 철근량이 많으면 처갑은 커지지 않죠? 적어짐 철근량.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죠. 자, 1번, 인장측에만 철근 배근하는 것을 당근보라고 표현합니다. 당근보. 그리고 인장 압축측에 철근 다 배근한 것을 복근보.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두면, 우리가 인방보. 자, 조적조에서 인방보가 있었다. 인방보. 그러면, 자, 개구부가 이렇게 있을 때, 개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 가로지르는 부재를, 개구 상부를 가로질러서 보강하는 부재를 설치하죠. 이것이 인방보였잖아요. 인방보. 그러면 이때, 개구 폭이 1.8m를 넘으면, 철근 콘크리트 해줘야 되죠. 이때 철근 보강은 이게 하부에만 여기에만 넣어주면 되죠. 인방보에서. 그러면 이거는 인장측에만 넣어준 거예요. 철근. 그러면 이건 또 당근보의 형태가 되겠죠. 인장측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인장 압축측에 철근 다 배근한 것을 복근보라고 해요. 그러면 라멘 구조의 보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중요 보는 복근보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의 하부 중앙부에는 인장력을 받게 되죠. 힘을 받으면 여기는 인장, 그래서 여기 철근이 있지 말아야 해요, 이 장소에. 그래서 보의 단부의 상부측, 여기는 여기 인장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인장력에 대해서 재축 방향의 철근을, 자, 주근이라고 하죠. 주근. 또는 주인장 철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철근 또는 주근.
그리고 자 5번에 늦끈은 인장력을 보강하는 거죠. 늦끈은 전단력 보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늦끈은 전단력의 크기에서 이 늦끈 대근이 되는 겁니다. 스트랩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부에서 전단 보강 철근 또는 뭐 줄여서 전단 철근이라 하죠. 볼 수 없는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부재축의 직각인 수직인 스트럽은 답에 직각 90도로 감아진 스트럽 늦거는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주인장 철근에 30도 각도로 가진 스트럽. 자, 이겁니다. 주인장 철근, 주 철근이죠. 그러면 이 스트럽은 자, 기억하실 것이 45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45도 미만의 스트럽은 안 됩니다. 스트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조물이 있으면 이제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겠죠. 전단 균열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주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감아줄 때 최소한 45도 이상은 감아주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감쌀 거면 이렇게 감아줄 겁니까? 감쌀 때 이 세타 각도가 최소한 45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45도 이상 늦근 스트럽은 돼야 된다. 그러면 45도 미만 안 돼요. 45도 이상에서 90도 이 직각까지는 되는 게 직각까지 스트럽 늦근을 감을 때 보통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공의 용이성 이런 걸 고려해서 보통 90도 직각으로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도 미만의 스트럽은 전단 보강 철근, 전단 철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번. 그래서 주인장 철근 30도 각도로 구부린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면 다 돼, 구부린 철근은. 그런데 이 스트럽 늦근은 최소 각도가 45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45도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조합이죠. 굽힘 철근하고 스트럽 조합은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80페이지 6번. 자, 철근 콘크리트 부의 양단부에 흔치를 두면 어떤 효과가 있네 이겁니다. 자, 흔치라는 것은 이게 흔치죠. 여기가 이제 보통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나 벽이 있을 때 수평 부재하고 수직 부재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것이 되겠죠. 여기가 보강해 주는 게 흔치입니다. 흔치. 흔치가 되죠. 흔치는 전단력 보강이나 그래서 이제 전단력 보강이나 강성 증가 있죠. 강성 증가 이 목적으로 자,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보강해 주는 것을 흔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성이 증가되죠. 감성한테 있고 그래서 이제 4번에 전단 강도 정도죠. 전단력 보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문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띠철근 자 뭐 이제 후프근이라고도 하죠. 띠철근 또는 뭐 후프근 이렇게 칭합니다. 후프바에서 후프근 옛날에 뭐 대근이라고 대신 띠철근, 띠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주근의 자굴 방지 효과 있죠. 감아주니까 자굴 방지 효과 있고 이제 띠철근이 있으면서 주근의 위치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수평력에 대한 전단 보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기둥을 이렇게 눕혀서 포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력 보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면 우리도 팍 비쳤어요. 다리를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싸잖아. 뭐 아대나 감싸잖아. 그러면 허리도 두르고 목도 두르고 그러죠. 그래서 감싸는 형태는 다 됩니다. 전단력 보강. 그리고 4번에 크리프 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보통
그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넣는 것은 뭐다? 압축철근이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철근 조립이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띠철근에다가 나중에 스페이스를 댑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복 두께 유지도 되는 거고, 이런 목적으로 띠철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80페이지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잠시 쉬어가 다음 시간에 81페이지 철골 구조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